둘 다 날지 못하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펭귄은 살아남았지만 도도새는 멸종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극한의 상황에서 천재인 바다 표범들 속에서 생존을 이어간 펭귄. 그런가 하면 도도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다카스카르 모티셔스 섬에 인간이 들어오기 전까지 도도새의 천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을 무서워할지도 모르고 날지 못했던 도도새는 그저 어리석은 사냥감이 돼서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천박한 환경과 싸우며 살아온 펭귄과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온 도도새의 그야말로 엇갈린 운명인데, 오늘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요, 이렇게 생각하며 견뎌보세요. 어쩌면 척박한 환경,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덕분에 나는 한 걸음 더 발전한다. 안녕하세요, 최고로 행복한 내신 신예란입니다.